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제가 봄철만 되면 굉장히 바쁜데요. 꽃대를 일단 한번 잘라주고, 꽃대 자른 곳에서 이렇게 말라지면 또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데,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고아이가 바로 이렇게 룬데리라고 합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유일하진 않습니다. 여러 몇 가지를 꽃을 봅니다. 오늘은 28번 룬데리 6종 세트를 소개하겠어요. 지금은 룬데리가 묵지 않아서 이렇게 초록 녹색인가요? 하지만 묵은 아이들은 훨씬 더 입장이 작아지고, 아이고 세상에, 꽃이 오래 간다우. 다육이꽃은, 선인장 꽃은 오래 안 갑니다. 다육이꽃은 오래 갑니다. 자, 룬데리 6종인데 52% 할인에 쑥쑥이 2kg까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쑥쑥이 선물은, 아이고 내가 어제 처음으로 나는 농부다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 보니까 6만 1000조회가 떴더라고요. 세상에.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든 분갈이 흙을 우리는 이름을 쑥쑥이라 붙여주었고, 요분이 나여요, 나여요. 자,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모든 재료 10가지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넣어서 저희가 비벼서 구독자님 2kg를 드리고 나는 추가적으로 흙을 더 필요하다 그러면 10kg 구매하시면 다육이 부러진 게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쑥쑥이 10kg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이에요. 만약에 나는 20kg 하겠다 그럼 박스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박스 두 개에 8,000원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흙은 맞아요. 무게에 따라서 저희가 배송을 해서 15kg를 넣으니까 택배비가 5,400원 나옵니다. 에? 그러니까 이거 참 이제 자 이렇게 이쁜 룬데리 자 이쁜가요 룬데리? 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꽃에 그냥 잘 갑니다. 자, 룬데리, 그리고 연등 우리가 3만 원에 팔죠? 룬데리는 2만 4천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 6종에 6만 5천 원이면 만 원? 12,000원 꼴, 아이, 쑥쑥이하고 택배비까지 하면 15,000원에, 예. 연등은 저희가 3만 원에 팝니다. 이쁜가요? 아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왜? 어이구, 아침에 눈만 뜨면 내가 룬데리 꽃을 찍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두 가지는, 분에 식재하지 않고 보내드릴 거예요. 자, 돌기마리아 금은 우리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요 정도 포스면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아유, 농장 가격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마리아 금은 지금 제가 물을 조금 줘서 키웠더니 금이 그냥 어디로 다 도망갔잖아요. 키우시면 금이 싹 올라옵니다. 순수마리아 금. 현재 돌기마리아 금이나 순수마리아 금은 농장가 만 원이면 최하 15,000원 이상을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엽스텔라. 어머, 이번 영상은 다 좋냐. 애들이 조금 큼직큼직합니다. 큼직큼직합니다. 환엽스텔라. 그 다음에 러우는 제가 조금 굳혀진 아이로 영상에 담는데, 요런 아이가 갈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굳혀진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요렇게. 크고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아유, 그러니까 다육맘이 내가 어디 초보라고 안 해도 다 티난다니까. 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러우까지 해서 총 6종인데 65,000원이면 쑥쑥이 2kg 선물 받고 무료 택배까지 하다 보면 구독자님이 룬데리 하나 우리 24,000원 팔아요. 그러면 자, 유튜브 나는 농부다 282회를 치면 저의 하루 농사 짓는 일상을 볼 수가 있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222회에 수상한 가족 억대 연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할인 상품일 때, 그리고 룬데리는 1년에 맞아요. 얼마나 이뻐요. 자, 28번이라고 하세요. 이름이 어려워요.
무조건 28번 달라 그러면 됩니다. 28번 달라. 돈은 13만 6천원 짝대기에서 6만 5천원입니다. 이 6개와 쑥쑥이를 보내드리고 52%의 전격 할인을 해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쑥쑥이요? 세상에. 자, 요거 영상 하나만 보고 흑사장님 보러 갈게요. 제가 녹기란이에요. 녹기란 얼마나 예쁜지. 녹기란, 예, 우리 농장에 오시면 녹기란을 꼭 품어 가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손잡고 잘 가요. 자, 이렇게 해서 룬데리 6종 세트 구경했습니다. 흑사장님 보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가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우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찬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예,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